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보혜양조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오택이라는 종목과 같이 여름에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류 제조업체로 뭐 브라더스 시리즈라든지 소주, 과실주, 뭐 복분자, 뭐 탁주 등을 생산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류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리두기가 이제 격상이 됨에 따라서 조금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상승 구간에서 미리 상승이 나오기 전에 잡아보자는 관점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드라이 아이스 원재료 생산 기업인 서원주정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폭염에 따른 이제 수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이제 플러스 14%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적자가 나왔지만 흑자 전환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별도 기준으로 해서 무려 1900%나 증가를 하면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턴어라운드를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4분기에 이제 정치 인맥주를 엮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을 좀 끼를 보여주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 대권주자의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서 재차 2차 파동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차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무려 한 달 만에 한 80% 이상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여기를 확대를 해오면 그 이후로 주가를 상승이 나왔던 부분까지 빼주는 게 아니라 일정, 이 지금 1100원이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구간은 지지를 지켜주면서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온 위치에서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월봉 차트로 넘어갔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시세를 보여주고 눌러주지만 재차 시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현 위치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4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시기 때문에 일단 1,300원은 1차 목표가로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2차 목표가는 1,4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더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고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공간은 넓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 꼭 잡으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보혜양조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